안녕하세요. 직디르TV 김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실장입니다. 팀장님, 오늘은 어떤 현장에 나와 계실까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도당동에 위치한 12층 건물 27세대로 나누어져 있고요. 2룸과 3룸으로 나누어진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현장의 교통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으로는 7호선, 서울로 갈 수 있는 7호선이 도보권으로 가능하고요. 얼마 전에 개통한 서해선 라인 부천운동역까지 W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시설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편의시설은 이 주변에 초중고 있어서 학세권이고요.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병원, 약국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친절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표정은 어둡지만 자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전실입니다. 전실 벽면에 보시면 포세는 타일로 고급지게 모두 잡아놨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 바닥을 보시면 대리석 타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발장은 허리 선반 라인 충분히 자 수납 공간 가능하시고요. 띄움 시공 되어 있고 하부장 6칸, 큰장 1칸 되어 있습니다. 그 중문으로는 블랙 프레임으로 해서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거실입니다. 어떠십니까? 거실이 정말 넓고 체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체감도 좋고 사이즈가 충분히 나와서 뭐 6인, 8인이 여기 식탁을 놓고 충분히 식사하셔도 괜찮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이고요. 보시면 소파 6인용 충분히 들어갈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고급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TV 75인치 이상 뭐 넣어도 충분히 넓게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 같은 경우는 LED 등으로 해서 충분히 설치되어 있고요. 매립등 우물형 선장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방 보실게요. 주방은 D자형 구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선이 편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식탁을 두지 않아도 알랜드 식탁이 있어서 4인 이상 식사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인테리어 등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 자가 개수대 보실 수 있으시고요. 가스레인지 3구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구장, 하부장, 수납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내가 뭐 식기를 어디에 놓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대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안방으로 가겠습니다. 자, 안방 공간, 자, 넓은 공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붙박이장이 있는데도 공간이 확실히 넓네요. 네, 보시면 이 공간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캐리어가 됐든 모든 이불이 됐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킹사이즈 침대에 넣으셔도 내가 돌아다닐 때 불편함 없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 옷을 넣으시든 아니면 뭐 유모차나 이런 거 안 쓰는 물건들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 활용도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에 테이블을 놔둬서 충분히 뭐 부부끼리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있으시고요. 큰 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와 개방감 충분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보실까요? 반대편 보시면 화장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거울 설치되어 있어서 좀 심플하고 깔끔한 이미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충분히 있으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일단 타일 자체가 미끄럼 방지 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물이나 비눗물이 나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런 균형이 있고요. 보시면 유리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
공간 활용도 충분히 좋으시고요. 자, 간접등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젠다의 선반 설치되어 있어서, 그리고 코너 선반, 그래서 목욕용품이나 샤워용품, 뭐 칫솔치약 가져오실 수 있으시고요. 변기, 세면대, 샤워, 수전까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 가보시죠. 자,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고 포쉐린 타일로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인데 사이즈가 어떤가요? 사이즈가 작은 방 같지가 않아요. 네, 여기는 거의 안방이라고 해도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이거 안방 아니야? 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널찍한 구조로 나와 있고요. 자녀분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에 넣으시고 한쪽 편에 책상과 의자 나오시면 되고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옷장이나 뭐 시스템장, 붙박이장 설치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보실까요? 다용도실이 왜 이렇게 넓어요? 다용도실이 또 진짜 서울 가면은 방만큼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워시타워 충분히 설치, 두 대가 아닌 네 대까지도 설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창까지 나와 있어서 환기도 충분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방 가보실까요?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는 두 번째 방과 다르게 벽지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러블리하네요. 네, 여기는 여자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여기가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들은 좀 블링블링하고 조금 이쁘자한 그런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이쪽이 싱글 침대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납 공간도 마찬가지고 밑에 쪽에 있는 쪽으로 해서 수납 공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책상과 의자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 자, 이쪽 보실까요? 와, 야외 발코니인가요? 네, 야외 발코니입니다. 야외 발코니가 작진 않아요. 충분히 내가 바람 쐬고 여기에서 테이블 놓고 내가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인 욕실 한번 보실까요? 자, 메인 욕실도 유리 칸막이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러 슬라이딩 도어 선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젠다의 선반 시공되었고, 이렇게 마찬가지고 이렇게 욕실 용품이나 디자인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기, 세면대, 샤워 시설, 해바라기 수전까지,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구조 말고도 다른 평수, 다른 구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고객님 있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 연락처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TV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